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지금 바깥에서 얘기는 편파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그 편파성이 없으면 왜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아니 그 근거를 가지고 편파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뭘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지금? 지금 1기 2기에 좀 우리 민간인 학살 저 인민군에서 학살된 거 한 건도 없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지금 큰 소리 내는 거야? 1기 위원회하고요 2기 위원회는 다르지요. 그래서 저 1기 위원회가 잘못한 부분을 1기도 하나도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7건 한다는데 7건에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진실을 화해 위원장께서는 그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서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가 배상이라든지 보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우리 김용판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 세미나도 했고요.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내가 저기 좀 소리를 제대로 좀 적게 내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 정도 갖고서는 얘기가 안 되죠. 네, 세미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판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저 인민군에 의해서 이 우리 이 희생된 분들 군경에 의한 보상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민군에 의해서 우리 양민들이 죽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별로 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원에 여러 가지 이제 승소 판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를 포부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 11월 달에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국민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그 노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정이.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좀 해보는 그거를 지금 한번 하는데 그저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유해 발굴 사업에서 나타납니다. 유해 발굴 사업을 보면요. 거의 군경에 의한 이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주요 사업 중에 매년 예산의 비중이 높은 게 유해 발굴 사업인데 유해 발굴 사업 이거 결과를 이거 보면은 요번에 그 최종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나온 거 보면 유해 발굴 추정지가 한 300곳, 그 다음에 유해 발굴 가능 장소가 37곳 이 정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적대 세력에 의한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된 희생 사건은 몇 건이나 다섯 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굉장히 이거 편파적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유해 발굴을 하려면 그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그런 이유를 제가 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럼 내가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요. 예. 1기 그 진실화해위원회 2007년부터 9년까지 유해 발굴 사업할 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민군에 의해서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유해 발굴이 몇 건 있었습니까? 1기 때는 못 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예. 그러면 2기 때 이번 2기 이거 저 연말까지 지금 4억 9,080만 원 예산 들여서 7곳 유해 발굴 하죠? 예. 여기에는 몇 건 있습니까? 이번에도 한 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일기 얘기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못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게 다 지금 저 소유주 문제로 제가 돌리실 거예요? 그게 법령이 유해 발굴에 관련된 근거 법령이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지금 바깥에서 얘기는 편파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뭐 편파성이 없으면 네 없어요. 뭐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아니 근거를 가지고 편파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뭘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지금. 지금 1기 2기에 좀 우리 민간인 학살 저 인민군에서 학살된 거 한 건도 없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지금 큰 소리 내는 거야. 1기 위원회하고요 2기 위원회는 다르지요. 그래서 저 1기 위원회가 잘못한 부분을 1기도 하나도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7건 한다는데 7건에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걸 끊임없이 그 토지 소유주를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데 편파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안 됩니다. 있다는 얘기를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장이 말이에요. 바깥에다 대고는 바깥에다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아니 군경에 의한 저 유해 발굴이나
또는 그 저 뭐야 우리 그 어 저 북한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이거나 아주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다. 기자회견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없단 말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토지 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 발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없냔 말이요. 그래. 그 노력을 그만큼 했는지라는 것도 반성을 해보세요. 이분 국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장흥이나 신안이나 계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예. 민간이지만 예? 이 국군이나 경찰을 도우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내면은 지금 저 그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아마 사업에 대한 결정 그 용역 주는 업체부터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실제 대응을 못하니까 사업에 대한 결정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근식 위원장님. 예. 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들으시고 만약에 본인이 편파성이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정확히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의 연구를 통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지금 상태거든요. 지금 유해 발굴 관련해 가지고 진화위 측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법적 근거도 미약하지만 추진되는 사업 자체도 인민군이라든지 적군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굴 노력이나 진실을 규명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좀 더 성실하고 다른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진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가